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. 선과 조형? 흰 여백을 보면 내가 저기다 뭘 채워넣지? 어절과 어절을 조화롭게 나열을 해야 되는 게 또 문장에서는 가장 또 중요한 변화를 시켜줄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각도, 공간, 글씨의 크기, 두께, 리듬감.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. 예전에 알았던 게 다가 아니고 지금 알고 있는 게또 다가 아니고 저는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, 아직도.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저의 스타일도 계속 또 달라지지 않을까? 캘리그라피는 문자 예술이니까.